올해 14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월드 IT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SK텔레콤은 그간 열중해온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 대한 성과를 선보였는데요. 볼거리가 가득한 현장에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기기를 머리에 쓰면 메타버스 속 곳곳을 누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형 화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 가능합니다. K-POP 가수의 공연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바타 도슨트의 안내로 갤러리를 거닐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SKT는 이번 월드 IT쇼에 참가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세상에서의 초현실적인 경험을 테마로 그동안 힘써온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사업들을 관람객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 건 도심 항공교통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탑슨 플랫폼, 한화 시스템, 공항공사 등과 손잡고 상용화를 추진 중인 UAM을 4D 메타버스로 구현했습니다. 5분간의 체험으로 에어모빌리티 탑승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로는 차들이 지나가고 강의를 떠다니는 느낌이 새로웠는데요. 상상 속에만 있던 UAM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부스 한켠에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사피온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사피온은 S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관련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글로벌 기업 제품과의 성능 비교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시연 결과 오히려 처리 속도는 1.5배 빨랐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20% 적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이번 월드 IT쇼에서 SK텔레콤은 메타버스, AI, ESG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AI와 5G를 기반으로 한 융우선 서비스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SKT 2.0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사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신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는 SK텔레콤이 향후 만들어낼 미래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